종자들이 많이 굉장히 기다리지 않았습니까? 예. 예. 아까 우리가 계속 예고하고 왔거든요. 아, 네. 네. 아,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예쁘시네요. 정말요? 네. 저는 감사합니다. 처음 뵙습니다만. 그럼 이거 따라해 주세요. 뭐라고요? 큐리 섹시 키리 낸시. 엉! 야옹! 아, 제가 그걸 알아는 겁니다. 아, 그럼요. 아, 우리 박성우 기자. 박성우 기자, 여러분. 박성우 기자. 박성우 기자, 네. 자, 한번 해보세요. 네. 아니, 우리 대표님 먼저 하세요. 대표님 먼저 하시고. 한 명 다 시킬 근데 거예요. 너무 길어서 말이죠. 아, 맨 마지막. 아, 그러면 머리가 나쁜 거죠. 아, 근데 갑자기 지금 랜스랭 씨를 보고 있으니까. 네. 제가 이 뭔가 생각이 잘 안 나는 맨막. 자. 그러면은 네. 제가, 네. 한국말로. 네. 굉장히 쉬운 영화인데, 네, 네. 큐티 섹시 키티 낸시, 귀엽고 섹시한 고양이 네. 낸시 해보세요. 큐티 섹시 큐티, 큐티 섹시 키티 낸시. 큐티, 아, 키티. 고양이. 큐티 섹시 키티 낸시. 앙. 아, 여기 얘기해야 됩니까? 앙. 야옹, 야옹. 야옹, 야옹. 아, 손발이 옮겨지고 있습니다. 네, 박수 좀 해주세요. 박수입니다. 제가요? 네, 제가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자, 제가 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들어보여드릴게요. 네. 네. 큐리 섹시 키티 낸시. 앙. 야옹, 야옹. 교수님, 교수님. 네, 괜찮나요? 아, 저는 따라서 보다 자신 없습니다. 네. 그러긴 저만 늙었습니다. 아. 그리고 목소리가 고음이 안 납니다. 귤이 섹시, 귤이 날씨. 귤이 날씨. 아, 킹구 버전. 네. 아, 킹구 버전으로 했습니다. 근데 제가 네. 이번 대선이요. 네. 굉장히 너무나 신나는 대선. 즐거운 선거. 즐거운 정치, 즐거운 대선. 이게 제 이번 내정 간섭 개인전의 컨셉이자 주제이기도 해요. 하나의 축제. 네. 이런 드라마가 또 어딨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번 대선은 그냥 대한민국, 그냥 우리나라에서만 한 대선이 아니라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전 세계 지식인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요. 잠깐만. 네. 우리가 이거 지금 생중계 중인데. 전 생중계. 아, 그래요? 네, 생중계 중인데. 119나라에서. 119나라에서 지금 보고 있어요. 네. 진짜예요? 네. 세성 교수님? 네. 어디에서 보고 있죠? 먼 곳은 아프리카 더반에서. 네. 아. 몰타 공화국에서. 그리고 지중해 몰타에서. 네. 그리고 저 남미 끝에서. 네. 몬테비데오에서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네. 알래스카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까 말씀하신 게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의 이번 대선을 지켜보고 있다. 그렇죠. 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의 대선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아주 중요한 선거입니다. 네. 그런 만큼 민주주의. 네. 우리 모든 국민들이 주인이잖아요. 사람이 주인이기 때문에 꼭 투표를 하시길 바라겠어요. 네. 사실 이제 이거 지금 한방송 진행되고 있는 설명을 좀 드리자면은요. 네. 제가 이제 오는 동안 계속 한 시간 정도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랜시령이 한국 사회에서 문화적으로 차지하고 있는 위치. 네. 그런 어떤 퍼포먼서, 그리고 팝 아트, 아티스트, 뭐 다양하게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금 이거 보는 것처럼. 네. 한국에선 드물게. 이런 리버럴리스트. 네. 아티스트로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연출된 게 아니고 바로 이런 것처럼 이렇게. 이 시간 내에 일어나고 있는 해프닝에 관련된 거거든요. 사실 이런 자유주의자, 이런 리버럴리스트가 사실 한국 사회에 많을수록 풍요로워진 한국 사회가 선거에 대해서 그리고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 우린 사실 오 대표는 저는 굉장히 딱딱하게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선거는 뭐 누굴 찍어라, 안 찍냐, 뭐 이렇게만 하고 있는데 이런 예술적 표현이 사실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점에서 낸시령의 이번 작업이 굉장히 유쾌하고 그러니까 예술 행위가 이렇게 우리가 유쾌함을 주는 거. 선거가 유쾌하다. 그럼요. 누가 승패를 떠나서 유쾌함을 주는 낸시령이 작업이 그런 점에서 오마이티비를 통해서 생중계로 되고 있다는 것. 축제예요. 예, 축제로서 아주 좋은 의미가 있다고 페스티벌. 네. 지금 우리가 이게 청와대 쪽으로 지금 서서히 가고 있는 건가요? 네. 네네. 근데 저도 청와대 지금 처음 가봐요. 그래요? 지금 네. 끌려가고 있는 중이고. 네. 지금 이렇게 팔짱을 끼고. 네, 고양이에게. 네. 팔짱을 끼고. 네네. 우리 함께 청와대를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우리는 스크럼을 짜고 갔는데 네. 지금 이제 옛날에 이렇게 막 스크럼을 짜고 갔는데 못 들어갔죠. 네. 네. 자, 근데 이게 계속 이렇게
예, 있는데. 네. 아, 우리 코코 샤넬이야. 네. 아, 샤넬. 아. 코코 샤넬. 인사해. 우리 코코야, 인사해. 모든 전 세계 누구죠? 119개국에. 119개국에 지구인들한테 인사해. Hello. My name is Coco Chanel. Nice to meet you. And she is my sister. 아. Nancy Lang. 아. Pop artist Nancy Lang. 냐옹, 냐옹.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고양이 한 마리, 네. 살아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어깨 에 있는 고양이 한 마리, 살아있어요. 영원히 살아 있어. 영원히 살아 있어. 인형이지만 네. 저한테는 어린 왕자의 그런데 장미와도 같은 존재죠. 근데 이렇게 말을 하는 건 자기 시스터라고. 어 그렇습니까 고양이가? 아, 제 예. 동생이에요. 아 그렇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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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생. 자 아까 이제 김대호 기자가 알려줬는데. 네. 네. 어 낸생 씨가 어제 TV 토론을 본 것 같다. 아, 네. 이렇게 얘기하더군요. 그럼요. 네, 다 봤습니까? 요약된 거 봤습니까? 혹시? 아, 다 봤죠. 아,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래서 제가 네. 네이트 뉴스앤톡에 네. 제가 기사를 보고 거기에 대한 댓글을 쓰는 걸 네. 올해 초부터 하고 있었거든요. 아. 제가 또 굉장히 그냥 한 문장으로 또 되게 맥락 있게 재밌게 썼는데. 네. 그거 제가 봤습니다. 아, 보셨어요? 네. 아까 우리 서혜성 교수가 보여줘가지고. 네. 네, 봤습니다. 근데, 근데 또 꼰대 발언도 했더군요.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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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쵸. 네. 왜냐면, 네. 꼰대 하면 꼭 늙은 사람들만 꼰대인 줄 알지만, 네. 네. 젊은 사람들도 꼰대가 있거든요. 네. 네. 그 발언에 있어서도, 네. 하여튼 저는 너무 관심이 네. 많아요. 네. 그리고 우리는 누구나 다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런 자. 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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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넬스랑을, 네. 넬스랑씨 만나는 순간, 네. 독자들이 어떤 반응을 보여내고 네. 있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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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지금 생계내고 있는 댓글을 제가 소개 좀 해드리겠습니다. 그 먼저 네. 낸시는 예뻐졌네라는 아~ 댓글이 눈에 들어오네요. 맞나요? 더 예쁘셨나요? 원래 본 거 아니었어요? 누구세요? 찾아봐야 됩니다. 누구예요? 아 누가 이렇게 계속 올라오기 때문에 지금 실시간으로 엄청 올라오고 지금 막 지나갔어요. 네. 아이고. 어쨌든 아이디 넘어갔습니다. 아이디 없어요. 넘어갔어요. 네, 네. 예. 이따가 확인 하겠습니다. 낸시는 예뻐졌네라고 네. 말씀하신 우리 누군지 모르는 아이디 분 저의 뽀뽀를 받으세요. 네, 고맙습니다. 아 그리고 랜싱 때문에 10만인 클럽 가입했다는 분도 네. 지금 댓글을 올리셨고요. 오마이 TV는 네. 지금 우리가 그러니까 댓글만 달아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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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 큐티 오라는 별명 지어주셨네요. 네. 오연호 대표 기자한테 네. 큐티 오다. 큐티 오. 아 넷플릭스와 아, 함께 있으니까. 네. 네. 그 아까 하셨잖아요. 아, 네. 드디어 큐티 섹시. 오연호 대표가 드디어 대중문화인이 네. 되는 아, 그런 순간이군요. 아, 그리고 그러면 네. 대중문화인이 아니라 뭐였어요? 아, 로얄 패밀리인가요? 기자였습니다. 기자. 아 그리고 오마이뉴스 대표. 네. 네. 그리고 아까 그 오연호 대표 기자와 제가 아 큐티 섹시 키티 낸시 앙 하는 네. 그 부분만 동영상 잘라서 올려달라는 부채가 아~ 있었는데 그래도 될까요? 저도 못 봤잖아요. 아~ 네. 어, 그럼요. 네. 그래서 카톡으로 저한테도 아~ 보내주세요. 큰일 날 일이군요. 네. 그리고 이게 세 분이 걸어가는데 네. 의외로 잘 어울린대요. 아~ 안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네. 어울리고 네. 보기 좋다 이렇게 아, 말씀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표현의 자유를 자유가 중요하다. 네. 119 투표하자 네. 이런 또 말씀하셨습니다. 아 너무 좋네요. 네. 그래서 네. 지금 이와 같이 표현하고 있는 거 저희 후배들이 좀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자유로운 표현이 네. 그 자유주의 사회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네. 이게 그 공화국에 사는 즐거움이라는 예. 뭐냐면 자기 의사 표현을 마음껏 하는 그렇죠. 것이고. 예. 중요하죠. 아 그리고 급 질문이 들어왔는데 네. 낸시랭 씨가 투표권이 있는지 없는지 궁금하십니다. 네. 아 제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것 같은데요. 네. 왜냐하면 사람이 어느 땅에 살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거든요. 지금. 네. 뭐 어쨌든 네. 저는 시원하게 답변 드려요. 네. 저는 일단 국적이 미국이라서 투표권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나의 모국이고 나의 자국에서 네. 이렇게 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세계적인 중요한 선거를 한다는 게 너무 기쁘고 그리고 여러분 저는 못하지만 여러분은 꼭 투표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너무 자랑스러워요. 네. 대한민국 화이팅!
화이팅! 네. 네. 아, 그리고. 아, 경찰관께서. 네. 경찰관께서 웃고 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지금, 네. 아까 예쁘다고 하신 분한테 네. 키스를 날리셨는데, 네. 지금 난리 났습니다. 엄청 이뻐지셨어요. 랜시랭 예뻐요, 막. 아. 역시 미인이 나왔어, 막 이런 댓글이 계속 달리고 있어요. 네. 그럼 네. 이게 뭐, 어떻게 조명이... 부러웠어. 네. 어, 이 조명이 좀 이쁘게 나오나 봐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 랜시, 우리 코코랑 함께 더 예뻐지고, 더 명랑해지고, 더 자유로운 발상과 그런 세계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여러분과 함께 할게요. 같이 응원해주세요. 아. 네. 그리고 이 고양이 네. 어디서 살 수 있냐고 이런 아. 질문이 있는데. 코코샤넬. 사고싶은데 코코샤넬. 제가 일본에 전시 갔을 때, 네. 아, 원래는 제가 강아지는 키워요. 네. 근데 고양이를 어른들이 안 좋아하셔서 그런지 네. 우리 부모님 못 키우게 해서 제가 네. 그냥 샀어요. 용품이랑 입양을 했는데 이틀 만에 쫓겨나서 엉엉 울고 나서 네. 이런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네. 일본 전시 갔을 때 얘를 데리고 지금 8년이 넘었는데요. 네. 우리 코코한테 네. 사랑을 주고 있는 거죠. 대리, 아. 대리 사랑. 네. 자, 여러분, 대소놀래팀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디자이너. 그렇죠. 네. 혁신적인 강, 네. 혁신적인 고양이 나라. 자, 네. 여러분 보세요. 네. 우리 코코는 성별이 없어요. 네. 하지만 저는 얘를 암컷으로 정했습니다. 아~ 네. 자. 그래서 코코샤넬은 렌시랭과 잘 어울립니다. 왜냐하면 네. 그 코코샤넬 디자이너는 네. 한 가지만 얘기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혁신. 혁신인데 네. 무슨 혁신이냐면 바로 여인들이 남의 도움 없이 혼자서 외출할 수 있도록 만든 사람입니다. 네. 네. 아,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성들을 이 코르세로부터 해방시킨 네. 그런 굉장히 혁명적인 네. 사람이고 노동자복을 바로 최고의 패션 브랜드로 만들어낸 거죠. 그렇군요. 바로 예. 가브리엘 샤넬이죠. 제가 네. 너무나 존경하고 네. 사랑하는 네. 존경하는 디자인합니다. 네. 자, 지금 저희가 이제 청와대 네. 앞 옆에 사거리 네. 네. 한 50m 맞습니다. 전입니다. 네. 아, 여러분, 대선을 지켜보고 계시는 여러분, SNS를 통해서 문자를 통해서 빨리 알려주십시오. 곧 이제 랜시랭 씨가 특별 퍼포먼스를 청와대 네. 옆에서 할 예정입니다. 네. 한 2, 3분 후에 네. 할 것 같군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그리고 그 온바예요? 대선 네. 올릴 여러분 보고는 즐거움. 네. 지금까지는 정치인만 만났는데 그리고 네. 또 뭐 정치와 관련된 분을 주로 만났는데 그렇지 않고 이렇게 문화적인 퍼포먼스라는 분, 팝 네. 아티스트하고 네. 하는 즐기는 대선 이틀 전에 저녁 네. 즐거움. 너무 멋있고요. 자, 여기 댓글. 개 탔다는 네. 우리도 개를 탔습니다라는 댓글 네. 너무 좋아하시는 분들이 오늘 개탄 날이다 네. 좋아하고 계시고요. 네. 그러니까 개 탔다는 의미가 네. 아주 좋다는 뜻이죠. 아주 좋다. 네. 랜시랭에 봐서 너무 좋다 이런 네. 뜻이고요. 아주 좋아요 여러분. 그리고 네. 오연호 기자님 네. 스크럼이 아니라 팔짱 끼고 걸어가니까 랜시랭과 네. 함께 네. 자유인 내음이 물씬 네. 역시 친구를 잘 살게 됩니다. 네. 네. 그렇군요. 제가 사실 이렇게 아 이게 팔짱 끼고 네. 이 겨울인데 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겨울인데 우리 여기 다 우리 동생들이잖아요. 네. 저 30대고 지금 다 20대실 텐데 네. 정말 추우신데 고생 많이 하시고 감사합니다. 대선 때문에 수고 많으세요. 근데 이틀 남았어요. 투표하실 거죠? 하셨어요? 부지자 투표. 오! 부지자 투표. 아 그래요? 경찰관도 부지자 투표. 정경이니까. 몰랐어요. 정경이죠? 네. 화이팅! 네, 지금 얼어서. 경찰 어색하게. 웃지 않을 수 없네. 네. 네. 얼굴에 웃음이, 네. 웃음꽃이 폈고요. 아, 네. 올리고. 그러면, 네. 사실 말도 잘하기 어려운데. 랜시랭 씨가 말을 거니까. 네. 이게 동상이 움직였어요. 아니, 다 우리 형제 동생들이잖아요. 랜시랭이 말을 거니까 동상이 네. 움직였다고. 만약에 서혜성 교수가 말을 붙였다면? 네, 안 움직이죠. 네. 더 굳죠. 아, 더 굳어요. 그런데 랜시랭이 말을 거니까 얼음을 녹이는 여인. 얼어붙은 선거를 녹이는 팝 아티스트. 네, 네, 그렇군요. 네. 자, 이제 감사합니다. 저희가 청와대요. 네, 거의 다. 제가 해보고요. 그랬어요. 랜시랭이 네. 누구냐? 네. 한마디로 딱 다섯 글자를 줄였어요. 오, 뭐라고 줄였을 것 같으세요? 말하는 액체. 네. 마음에 듭니까? 네. 네. 그리고 네. 뭔가 끝없이 변자 또 질문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네. 네. 왜 고양이는 어깨에서 안 떨어지냐고 네. 어떻게 고정을 하냐 그게 궁금하신가 봐요. 많은 분들이 많은 방송인 연예인분들 아이돌분들한테 없어요.
그냥 얘가 이렇게 장착을 해요. 올려놔면 그냥 이렇게 저한테 올려줘도 안 떨어지네요. 우연한 대표 기자한테 뭐 올려주시면 한 게 아니고 왜요? 움직이셔도 있어요. 저도 한번 너무 많이 움직이면은 코크도 약간 있어요. 따뜻하네요. 예. 겨울 여름에는 좀 덥고 이러지 않나요? 그래 하지만 더워도 덥고 추워도 여러분 여성들은 패션을 위해서 다 참아요. 근데 저는 사랑을 하는데 어떻게 그 정도도 못 참을 수 있겠어요? 그렇죠. 여인들도 여름에 팔짱 끼고 껴안고 다니니까. 그렇죠. 네. 이번에 이제 그 낸시댕에 아까 우리가 그 갤러리 잠깐 갔다 왔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니까 이제 뭐 김대중, 이명박, 뭐 박근혜, 문재인, 김정일까지도 다 고양이 한 마리씩 얼개에 얹은 채로 있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글씨가 하나 있었어요. 앙! 자, 이제 네. 어디 얹으세요? 네. 청와대에 나오기로 청와대. 청와대 앞까지. 네. 뜯겠네요. 네. 경찰이 아마 못 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요 앞에 지나가겠습니다, 우리요. 지나가겠습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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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광장 예. 앞에서 인터뷰 잠깐 하려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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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뭐 귀엽다는 그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어요. 아 정말요? 네. 네. 귀엽다는 게 좋나요? 아니면 예쁘다는 말이 좋나요? 어떤 게 더 좋나요? 아 전 귀엽고 섹시한 게 좋아요. 아 그래서 큐티 섹시 키티 낸시. 네. 큐티 섹시 키티 낸시. 네. 아, 그 여러분께서는 지금 OMTV에서 보내드리고 있는 대선 올레 생방송 낸시랑 네. 함께 진행하고 있는 대선 올레 생방송을 네. 네. 여러분께 보고 계십니다. 지금 청와대 입구에 막 도착했습니다. 네. 지금 무슨 일 때문인지 청와대 뒷머리에 있는 분수대 까지 가려고 그러는데 청와대 아마 경호실 차원에서 와, 이제 분수대는 그, 예. 얼어 있겠어요. 아 네. 겨울 분수는 얼읍니다. 그렇죠. 오, 예. 멋있겠다. 예. 그죠. 예. 아 물이 안 나오나? 물이 안 나오죠. 네. 네. 그럼 온수를 틀어야죠. 네. 온수이고 네. 피어스 윈드님께서 자유 영혼, 네. 육해 발랄 여인 네. 이렇게 하셨고요. 네. 아 지금. 폭발적인 인기. 아, 네. 아 정말요? 네. 그럼 혼자 보지 마시고. 아니 이거는 그 녹화가 되어서 저녁에도 네. 볼 수 있습니다. 네. 이따가 볼 수 있어요. 그럼 혼자 보지 마시고 네. 트위터도 올리시고 그것도 뭐 해서 다양하게 해주시고 연시령과 함께하는 대선 올레를 보시기 바랍니다. 아,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연시령이 지금 전시하고 있는 발레드 서울 갤러리에 오셔서 네. 와서 전시회를 보시고 개인전도 보시고요. 대통령 선거를 이렇게 유쾌하게 표현하는 팝 아티스트도 있다. 우리가 지금까지 대통령 선거에서 얼마 얼마나 경직되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그렇죠. 네. 얼마나 뻣뻣하게만 선거를 생각했었는가 즐거운 선거 즐거운 정치 그래서 유연한 선거 그럼요 축제를 보고, 만들어야죠 그리고 말하는 액체를 만나라 그렇군요 아, 너무 좋죠 말하는 액체 네. 고정되어 있지 않아요 네. 그것이 변하는 거 액체로 아니 우리 서 교수님 완전 아티스트 스피릿을 갖고 계세요 아 그래요 진짜예요 네. 아티스트 작가, 작가. 소설가 작가 역시 시인인데 네, 네, 네 저한테 시를 하나 써줬는데, 네. 네, 제가 아직 평을 안 했습니다. 왜냐면은, 핸드폰으로 문자로 이렇게 짧게 써줬는데, 네. 저는, 직접, 네. 종이에다가, 종이에다가. 이게 촌스러운. 촌스럽기 때문에 시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는 네. 종이에다가 써줬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이분께서 조이케이라고 하신 분이, 이거 어디 갔죠? 그 대선 올레에서 낸시랭의 앙을 듣게 될 줄이야 하면 정말 놀라시면서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제 오마이 그래서 OMTV 대선 올레가 그동안 정치인들을 많이 만나고 시민들 많이 만났는데 이렇게 아티스트분 처음 만났지 않습니까? 다들 놀라신 것 같아요. 영광이네요. 네. 오마이뉴스에서 이렇게 야한 방송을 뭐 이런 야한 방송. 야 왜냐면 밤이잖아요. 밤야자. 야한 밤야는 방송. 지금 생방이니까. 아 역시. 그리고 그냥 왜 등을 돌려 찍는 게 좋겠습니다. 앞에 가리고 있는 분들 같이 보여드릴게요. 네네네. 마치 우리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 그렇지. 아, 네네. 네네. 그러네요. 네네네. 그리고 대선 올레에 나오셔가지고 더 스타 되실 것 같다는. 아, 정말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이 길이냐면 어느 길이냐면 청와대 접근하는 길이고 서쪽에서 접근하는 길. 자, 검색어를. 네. 청와대 앞 랜스랭. 네. 아,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네네. 자, 그렇죠. 예. 청와대 앞. 청와대 앞 랜스랭입니다. 아, 이렇게 검색어를. 이 추운 겨울에 우리 뜨거운 마음과 사랑으로 축제를 만드는 이번 18대 대통령 선거를 우리 모두가 만들어요. 투표 모레입니다, 여러분. 마음 정하셨으면 질르세요. 그 대표님한테
오마이뉴스 기자로 그 랜시랭 씨를 섭외할 생각 없냐? 오~ 디렉터로 이런 걸 이제 기자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트 디렉터로 아, 디렉터로. 너무 좋죠. 네. 그러면 아, 저는 네. 이 미디어 방송계 네. 새로운 아트 씬을 네.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자, 재밌겠다. 기자가 아니고 아트 디렉터로. 네. 네. 오마이뉴스 평소에 좀 알고 있었습니까? 아 그럼요. 제가 이거 뉴스로. 제가 이충석 기자님이랑 네, 네, 네. 되게 친하게 된 연유가 네. 뭔지 아세요? 아이돌 그룹 유키스라고 있어요. 네, 그렇죠. 거기에 네. 알렉산더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네, 케빈이랑 네, 네. 제가 스타킹하면서 굉장히 친해졌거든요. 아~ 삼촌이신 거예요. 아~ 삼촌 아~ 그렇게 알게 됐는데 네. 아, 뭐 포스코 차장님이시기도 하고 오마이뉴스 뉴스 기자님하고 굉장히 멀티플레이어시더라고요. 네. 그렇게 해서 제가 오마이뉴스를 아~ 알게 된 거죠. 네. 저, 여러분요, 우리가 여기 온 것은요 청와대를 보여드리기 위한 게 아니고 그거 여러분들. 뉴스를 통해서 맨날 보시겠죠? 그게 아니고 낸시랭 씨가 지금 청와대 바로 근처에 한 200m 정도 전방에 있는 오른쪽에 있는 발레드 서울에서 전시를 네. 하고 있는데 그 전시의 일환으로서 청와대 앞에 와서 투표를 독려하기 위한 네. 퍼포먼스를 하고자 합니다. 그런데 지금 청와대 경호실 차원에서 지금 현재 우리 행진이 한 청와대 쪽으로 방향 5m 정도밖에 진행하지 않았는데 네. 현재까지 앞으로 나아가고 지금 있는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누가 네, 누구 잡아야 될 것 같은데. 가봅시다. 예, 예, 예. 아 그리고 10만인 클럽 홍보대사로 랜시랭을 섭외하면 어떻게 되냐 그런 질문이 들었습니다. 오마이뉴스의 유료 독자물. 네. 아~ 오마이뉴스가 좋은 일을 하니까 네. 함께 자발적으로 네. 네. 아, 지금 경찰 병력들이 네, 네. 다시 막아섰는데요. 괜히 우리가 경찰을 기다리려는 경찰을 얘기를 흔들게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군요. 네. 아 오마이뉴스 특종 빵빵 터지네요 라고 네, 네. 얘기를 하고 계시고요. 랜시랭 씨 먼저 10만의 클럽이 되세요 라는 10만의 클럽 제가 몰라요. 10만의 클럽 10만의 클럽 뭐냐면 회장 교수님이 설명해 주시죠. 10만의 클럽은 뭐냐면요 10만이에요. 10만 명. 10만 명. 네. 아, 10만 클럽. 아, 네. 10만 명. 우리 언론이 이제 광고주. 네. 혹은 정치로 영향력을 많이 받잖아요. 네. 아, 그런가요? 네. 네. 그래요. 예, 네. 그러니까. 몰라요. 잘 몰라요. 그런데, 알아도 모른 척 해. 그런데, 하여튼. 몰라요. 몰라요. 근데,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은 독립 언론. 그런 영향을 안 받는. 그래서 우리 이렇게 10만 명이 같이 언론사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어? 민주주의네요? 그렇죠. 네. 바로 democratic. 네. 자, 이제 그것의 특징은 네. 누구나 다 공짜로 볼 수 있어요. 컨텐츠를. 그래요? 이 방송도. 아, 네. 그러나 자발적으로 네. 나는 월 만 원씩 내겠다. 자발적 시청료를 내는 아, 그런 컨셉이죠. 마치 자율학습 같은 거네요. 그렇죠. 네. 아, 네. 너무 잘 통해. 앞으로 서혜성 교수 대신에 네. 네. 아, 10만의 클럽의 홍보대사로 네. 이렇게 하는 걸 그렇게 아니 대, 검토 대표님 아 대표님 대표님 이렇게 한 번에 누굴 자르고 이런 거 안 좋아요. 아니 같이 할 생각을 해야 돼. 유니어 동맹을 해서 아니 뭐가 좀 나은 게 나면 얘 자르고 막 이러면 네 지금 아니 이런 거, 이런 거 권력 행사하는 겁니까? 내시릭 씨가 지금 네. 두 손으로 우 대표 기자의 얼굴에 감싸는데 지금 얼굴 빨개지셨어요. 완전 급당황. 네. 당황. 네. 아무것도 반응할지 모르는 네. 이런 상황이 오니까. 잠시 네. 박정호 기자가 있죠. 굉장히 흥분하신 것 같은데. 예.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미국에서도 많이 보고 계시는데 네. 뉴욕에 계신 분이 왜 뉴욕에는 언제 오시는지 궁금하다. 티켓 보내주세요. 아, 티켓 보내야 간다. 네. 아니야. 실제 아, 제가 정말 뉴욕 너무 좋아하고 제가 거기 살고 싶었는데. 뉴욕 어디서 태어났어요? 주로 사시는데. 아, 전 태어나기만 했어요. 네. 어제 뉴욕이요. 뉴욕에. 예. 뉴욕 그래서 어디? 뉴욕 어디? 맨하튼이요. 맨하튼. 네네. 비싼 동네에서. 네. 비싼 동네. 어쨌든 네. 제가 또 새로운 저의 퍼포먼스 프로젝트를 가지고 제가 거지 여왕이라는 Beggar'd Queen 개인이 국가다란 컨셉으로 이미 영국 런던에서 했기 때문에 다음은 제가 사랑하는 맨하튼으로 네. 또 가서 작업을 준비해서 꼭 가서 볼채 보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다 같이 만나요. 그 퍼포먼스. 네. 주빌리, 여왕 취임. 그렇죠. 예, 제가 로열 패밀리 너무 사랑하거든요. 예, 예. 엘리자베스 여왕 사랑하고 또 영국의 이제 컨템포러리 아티스트도 너무 사랑해서 그래서 예. 영국으로 정해서 작업을 했었거든요. 예, 예. 자,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왔는데. 정신 차려. 아, 지금. 대표님! 오 대표님! 네, 지금 나와 계시죠? 오 대표님! 네, 너무 지금 좋아요.
우대표, 우대표님 너무 순진무구하시고 방송 너무 재밌어요 라고 하시고요. 네, 우대표님 당황 했네요 막 이렇게 하시고 큐티오 빨개졌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얘기다. 어, 여기서 이러면 안 돼. 네. 아, 이러시면 안 됩니다. 청와대 앞이라서. 예. 나오던 대목을, 예. 아, 그리고 제가 좀 질문이 있습니다. 네. 지금 뭐 다른 후보 같은 경우는 어떤 특정 후보라고 얘기 안 하겠습니다. 그 후보 같은 경우는 투표율이 77% 넘으면 말춤을 추겠다 이런 공약을 했는데 투표율 이렇게 높아지면은 뭔가 보여주실 게 있나요? 투표율이 뭐 77% 넘었다 아니면 80% 넘었다 이랬을 때. 아, 그러면 저는 몇 퍼센트? 여기 보시는 모든 분들과 함께 비키니를 입고 함께? 함께 특종. 비키니를 입고 우리 청와대 인제 18대도 대통령이 계실 곳이잖아요. 네. 같이 축제를 하는 파티를 열 거예요. 여러분 함께 그런 새로운 또 퍼포먼스를 네. 하겠습니다. 같이 하시는 거죠? 아 그러면 이 두 분도 비키니 아니 박정우 기자 대신 제가 이 두 분은 어떤 드레스 코드로? 아 이제 남자 수영복. 네. 근데 이 네. 혹한의 주위에 네? 이 주위에 아 잠깐 하고 다시 하면 되죠. 아니 그 정도도 못해요? 그러면은 국공범 수영대회가 있으니까 그 정도도 해야죠. 그 네. 정도도 할 수 있습니다. 아, 네. 할 수 있으신가요? 네. 오현 대표 기자 우리 자신성인의 자세를 보여야죠. 대표님! 오 대표님!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말이죠. 지금 상황이 네. 상황이 뭐냐면 네. 네. 아까 제가 랜스랭 씨한테 네. 네.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됩니다. 네. 네. 이러지 않았습니까? 네. 아, 네. 그건 랜스랭한테 한 얘기가 아니고 네. 네. 청와대에서 네. 아, 이 경찰들이 네. 우리가 여기서 이러시면 안 된대요. 아, 왜요? 왜냐하면 네. 사전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예, 국정 홍보처 쪽에 사전 허락을 안 받았기 때문에 그랬다는데 네. 근데 내가 옛날에 여기 효자동에 살아봤는데 네. 그냥 저 분수대 앞까지는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네, 네. 분수대 앞까지는 네. 너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지금 시위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금 한 20명밖에 안 되는데 저희 시위가 아니라 그냥 인터뷰 잠깐 하러 가는데 안 되나요? 인터뷰가 왜 사전 협조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장소를 보시려고 장소. 그냥 촬영을 하는데 무슨 협조가 필요해? 청와대 앞에 다 지나가게 돼 있잖아요. 아니 자, 저기까지는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네? 협의 절차가 아니, 어떤 협의가 필요하냐? 협의를 말해주세요. 어떤 협의가 필요하죠? 전달 드렸습니다. 아 그래요? 왜 협의가 필요하지? 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뭐 이런 거 가지고 할 필요 없고 네. 자 여기서 네. 합시다. 우리 경찰관들 뒤에 경찰관들이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건지 우리 네. 좀 잠깐 투표 저 아저씨들 앞에서 우리 모레 꼭 투표해요. 근데 우리 경찰 아저씨들은 다 투표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맞죠? 아, 너무 추우셔서 대답을 못하시는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렇게 보트, BOT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그래서 제가 낸시가 이렇게 투표 종료 피켓을 들고 사실은 청와대 앞에 분수까지 이렇게 가면서 많은 우리 국민들과 사람들한테 투표 종료를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멋진 우리 뒤에 경찰 동생 오빠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드디어 청와대 근처입니다. 네. 우리 각하가 사시는 곳이죠? 우리 각하도 이제 퇴임이 얼마 안 남으셨어요. 퇴임하시게 되면 이제부터는 국민들을 더 사랑하고 또 사랑받는 그런 시간들 보내시면서 우리 코코랑도 아주 많이 잘 놀아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아 우리 코코 얼마나 사랑스러운데요. 자 여러분 드디어 며칠 안 남았습니다. 바로 코앞이에요. 18대 대통령 선거가 이제 내일 모레로 다가왔습니다. 과연 어떤 분이 이제 이 청와대의 주인이 될까요? 바로 문재인, 박근혜, 안철수. No, no, 아닙니다. 여러분.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바로 여러분이죠. 민주주의. 바로 여러분. 사람입니다. 내일 모레 그 순간이 오니까 여러분 꼭 투표해 주시고요. 자신의 마음에 정한 그분을 꼭 투표해 주세요. 과연 누가 정말 이 나라를 훌륭하고 신나고 멋지게 이끌어갈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 줄 수 있을까? 과연 어떤 대통령이 우리 국민들을 정말 행복하게 만들면서 대한민국을 최고의 그런 나라로 이 지구에서 만들 수 있을까? 마음속에서 결정을 내리시고 투표를 꼭 해주세요. 저는 지금 너무 막 이렇게 흥분돼요. 흥분되면서 기분이 좋아져서 마치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많이 힘드셨습니다. 이제는 행복을 느끼자고요. 우리가 주인이다. 멀티 오르가즘. 아! 네, 고생했습니다. 네, 지금 낸시 일행의 퍼포먼스, 네.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와. 그리고 중요한 것은 투표 참여를 넘어서서 청와대의 주인은 대통령이 아니라 네. 국민이다. 네. 라는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날이 너무 추워서 네. 코코가 얼까봐서, 네. 낸시 일행은 괜찮은데 아. 코코가 얼까봐서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 우리 때문에 괜히 고생하는 경찰관 아저씨들, 네. 또 그 저녁도 해야 되는데 네.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 때문에 고생하셨으면 너무 죄송해요. 하지만 어쨌든 저의 목이고 자국인 대한민국 정말 잘된 투표 동료라고 왔으니까 많이 이해해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런 걸 이제 사실은 아름답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그냥 예쁜 게 아니고 한 인간이 사회인이 네. 예술가가 할 수 있는 최대치. 예술가가 투표를 통해서 네. 민주정부 그리고 민주국가 민주시민으로서 권리를 최대한 표현하는 네. 그런 장면을 우리는 지금 생방송으로 시청자들에게 좀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네. 이제 멀티 감사합니다. 멀티 오르가즘을 느끼자. 네. 그렇죠. 네. 우리 모두 다 멀티 오르가즘을 말은... 내봐요. 네. 멀티 오르가즘 얼마나 뭐 이 환희에 찬 느낌이에요. 사실 그 뜻이 원래는 이제 꽃이 만개하다 네. 그런 뜻이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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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꽃이 만개하는 것 같은 민주주의 꽃이 만개하는 네. 주권의 꽃이 만개하는 네. 그런 그렇죠. 얘기를 이제 멀티 오르가즘이라고 렌시랭 네. 씨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아, 예. 자, 박정우 기자.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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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한 밤입니다. 자, 지금 렌시랭의 네네. 아, 지금 난리 났습니다. 지금. 예. 짱이다. 아름답다. 죽인다. 네. 이런 반응들이 아, 이어지고 있고요. 사진 하나 찍지. 네. 네. 아, 사진도 인증샷. 예. 그리고 아까 경찰들이 막았을 때 네. 지나가는 왜 막냐. 굉장히 항의하는 네.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네. 그냥 원래 명장면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네. 그만큼 이제 그 자유로운 의사표현을 네. 지정차를 막고 있는 거 사실 백 이런 걸 이제 백월 네. 이제 뭐 저절로 무대가 되어준 거죠. 네. 사실 그렇죠. 만약에 빈 허공이 있으면 얼마나 쓸쓸했겠어요. 그렇죠. 근데, 마치 가수가 있으면 네. 백댄서들이 딱 있어주는 네. 것 같이 네. 네. 마치 제가 우리 싸이 오빠가 된 기분이었어요. 뒤로 쫙 이렇게 네, 또는 네. 마이클 잭슨.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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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수백 명의 네. 움직이지 않는 백댄서들. 네. 네. 근데 더구나 저거는 내셔널 폴리스들. 네. 이제 네. 백댄서로 참가한 네. 역사상 전무후무한 네. 퍼포먼스가 있었습니다. 네. 최초인 것 같은데 네. 아, 질문이 또 하나 있습니다. 네. 이 피켓 뒤에 네. 번호가 1이라고 써있는데 그게 네. 무슨 뜻인지 굉장히 많이들 물어보고 계세요. 아, 라운드 1이죠. 라운드 1? 네. 1라운드. 네. 이제 라운드 걸들이 갖고 있는 피켓이요. 피켓이기 때문에 라운드. 네, 진짜 피켓. 네,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서요. 네. 예. 네, 네, 네. 자, 김대호 기자 어디 있습니까? 우리 김대호 기자. 여기 네, 여기 있습니까? 네, 우리 네, 바, 자, 연예 대중문화 네, 네. 전문 기자로서. 대표님. 네. 네. 나 손 너무 차가워. 나도 뭐, 나도 그 어떻게 좀 문화적으로 좀 저는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그 참 그 저는 이제 좌파적 상상력이라는 걸 굉장히 좋아하는 좋아하는데 이거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은 느닷없음인 것 같아요. 이 퍼포먼스라는 게 네. 그러니까 이런 느닷없음이 바로 그 국민의 힘이 될 수 있는. 자, 일단 혼자 쓰시고 그렇습니다. 조금 더 좀 그 이렇게 정교한 아이디어를 통해서 네. 우리가 좀 멋진 퍼포먼스들을 한다면 네. 훌륭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요. 네. 네. 그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예, 예. 학구적으로 따진 것 같아요. 아니, 학구적으로 얘기 정리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뭐냐면 한국 정치에 상상력이 없습니다. 예. 아, 근데 이런 정치에 상상력이 개입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상하는 만큼 민주주의가 확장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렌시랭의 퍼포먼스 네. 상상력의 크기를 확장하고 있다. 정치적 상상력의 크기를. 아니, 근데 저 수화하시는 분 얼굴은 보여야 되는데. 네. 예, 예, 예.
정치적 상상력의 크기가 오늘 확장되고 있는 장면을 OMYTV를 통해서 여러분께 네. 생방송을 보고 계십니다. 네. 네. 네, 금방 전화할게요. 네. 네. 멋진 장면이었죠? 네. 많이 춥죠? 아, 제가. 네. 우리 이정희 후보님. 퇴임하셨으니까 제가 가려도 상관없었잖아요. 거의 이제는 이 두 후보 중에 한 분이 우리나라의 청와대 안주에 되실 것 같으니까요. 이렇게 하고 우리 코코랑 찍었습니다. 이제 제 갤러리로 갈까요? 내정간섭전, 낸실행의 내정간섭전. 네. 개인전 이제 작품도 같이 보러 가셔야죠. 여기서의 작품은 끝났으니까요. 네. 자, 김대우 기자 어디 갔습니까? 예, 네, 이리 오세요 좀. 네. 아, 팬이 또 네, 사진을 찍자고 하네요. 네. 네, 지금 독자 의견을 말이죠. 아, 이분은 나라를 구하셨나 보다. 렌스령과 사진을 찍고 싶어. 네, 이런 의견이 올라왔네요. 네. 우리 김대우 기자가 오늘의 이 퍼포먼스를 좀 평을 해 주시죠. 예. 네. 전문 기자로서. 근데 그 다른 말씀하세요. 벗어 드릴까요? 너무 차가워요. 말씀하세요. 말이 안 나와. 말이 안 나오고. 네. 네. 따뜻해. 자, 근데 다른 때는 네. 그 퍼포먼스를 할 때 이렇게 조금 그 사람들이 없는 공간에서 했었는데 네. 이번에는 이제 그 경찰들도 저도 사실은 전경 출신이거든요. 아, 네. 근데 이제 저렇게 돼 있을 때 뒤에 서 있는 경찰의 심정이라는 게 네. 야릇해요. 어떤데요? 재미도 있는데 웃을 수도 없고 막긴 막아야 되고 네. 또 동조는 하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또 사진은 찍히지 이런 복잡한 심경이 있는데 네. 그 이 경찰대를 배경으로 해서 퍼포먼스를 한 심경이 어때요? 일단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저의 계획은 네. 청와대 앞까지 가서 청와대를 배경으로 해서 저의 이 투표 동료 퍼포먼스를 하고 싶었는데 네. 오히려 이게 또 좋은 것 같아요. 어차피 밤이라서 뒤에 청와대도 안 보였을 것 같아요. 네. 여기 우리 방송 보시는 분들은 근데 딱 우리 경찰분들이 함께 해주니까 제가 마치 싸이가 된 것 같기도 하고 네. 기분이 너무 좋네요. 네. 더 큰 힘을 얻은 것 같아요. 네. 네. 네, 우리 같이 참고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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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로 저 뒤에서 이 판을 들고 있는 분은 저희 오마이뉴스 오마이스타의 이민아 기자입니다. 아. 네, 네. 저거 들고 있으면 손이 어마어마하게 시린데 네. 좀 우리 기자님 성함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민아요. 우리 이민아 기자님 뒤에서 저한테 저 피켓 투표 우리 코코 피켓을 들면서 손이 많이 시려워지시면 바로 여기 우리 대표님 목으로 네. 얼굴을 잡으시면 돼요. 네. 왜냐면 굉장히 뜨거워지시더라고요. 네. 아마 선거가 끝나고 결과가 발표되면 오 대표가 더 뜨거워지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약간 오늘 제가 그러긴 했습니다만 네. 진짜 좋은 결과 나와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어요. 네. 그쵸?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네. 일단 어쨌든 저희가 계획한 대로 네. 투표 동료 지금 퍼포먼스를 청와대에서 하긴 했잖아요. 네. 근처에서 근데 이 자체가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네. 또 우리 시청자분들랑도 계속 이렇게 인터랙티브하게 네. 이야기를 하고요. 네. 너무 좋고 즐거워요. 제 컨셉대로 즐거운 상과 즐거운 정치 페스티벌 축제 네. 분위기 이거 이래야죠. 네, 지금 댓글에 네네. 오 대표님 회춘하시네요. 정말 네. 지금 혹한이 아니라 네. 봄입니다. 봄. 저 궁금한 거 있어요. 네. 그러면 지금, 여기 우리 네. 봄이 아니고 폭염입니다. 오 대표에게는 폭염입니다. 폭염. 네. 네. 아니 폭염. 우리 오마이뉴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은 원래 이렇게 오 대표님 잘 자주 만나는 거예요?
아, 그럼요. 우리 이 시청자들. 네네네. 네, 우리가 지금 대선을 얼마나 있죠? 거의 한 달 반 정도 있죠. 한 달 반. 거의 매일 우리가 이렇게 길거리 생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아, 마치 네. 제주 원래처럼. 네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대선 민심을 알아보자. 이렇게 해서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 그 어땠나요? 지금 밑바닥이 교수님 밑바닥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죠? 네,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네. 겨울이 지금 겨날꽃이 피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네. 특히 그저께였나요? 광화문. 네. 토요일 날. 네.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광화문 생방송을 했는데. 리멤버. 네. 12월 광화문에 봄 꽃밭이 만들어졌다. 그렇습니다. 네. 뭔가 정권 교체와 새 정치를 원하는 사람들이 네. 함께 했다. 이렇게 이제 보도를 했죠. 네. 자, 네. 이렇게 길거리 생방송. 네. 은시 씨는 많이 해보셨겠죠? 근데 이렇게. 저요? 아니요? 이렇게 길게. 추운 나라는. 길게 때는? 이렇게 한 건. 저 태어나서 처음이에요. 추운 나라는 거는? 아니, 뭐 이렇게 계속 생방송을 걸어가면서 하는 건. 네. 왜. 이렇게 탑 연예인분들 이렇게 하는 거 있지 않았나요? 뭐 게릴라 낮에? 인터뷰. 네, 낮에, 낮에 이렇게 팬들도 만나면서 네, 갑자기 네, 네. 뭐 이대 앞에서 한다든지, 네. 명동에서 한다든지. 네. 네. 자, 박종욱 기자. 네. 지금 팬들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네, 댓글로 함께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 사회에는 이런 웃음이 필요하다. 아. 이런 밝은. 네. 웃음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대선 원래가 밝은 느낌에서 그다음에 그 오현우 대표 기자의 귀여운 모습과 뜨거운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뜨거운 모습 예. 네. 아, 좋다는 독자들의 반응이 있습니다. 아, 네. 네. 우리 네. 오 대표님 몇 살이세요? 알아맞혀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아 이제 제가 지금 아니, 뭐 회춘한다라는 얘기도 있고 하는데 나이가 많이 들으셨나 보죠? 40대의 대표 마지막 서로의 나이를 40대 네. 마지막 겨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50살이에요? 이제 50이 됩니다. 40을 간 넘은 지 꽤 오래된 네. 이제 50이 됩니다. 정말요? 왜 그러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아 그런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마흔 여덟로 네. 보여요. 예, 그, 저는 이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어서. 아, 네. 지금 자리에 불만이 있으시고. 맞아, 내 속에 느낌. 저 약속. 맞아. 다른 약속이 아까 있어요. 7시까지라고 했는데. 아, 예, 예. 지금 7시 다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예. 아, 아직 7시 안 됐는데? 아니, 그러니까 7시에 도착해야 되니까요. 아, 예. 강의? 예. 네, 네. 네. 그 어디로 가세요, 우리 서 교수님? 신촌 쪽에 있는 어디서 강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연시영 씨. 바쁘시구나. 네. 다른 것보다 오늘 두 가지 점. 네. 하나는 이름을 내가 멋있게 지어준 거. 말하는 액체. 말하는 액체. 그것에 만족해서 기분이 좋고요. 네. 두 번째는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네. 이런 유쾌한 팝 아트 그걸 보여줘서 또 경직된 선거 분위기에서 마치 꽃이 핀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에서 너무 좋습니다. 그 감사합니다. 선물을 내가 받은 기분이. 아 정말요? 네, 선물. 그러니까 이제 네. 우리가 선물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물건으로 주는 선물이 있고 이렇게 어떤 기운으로 주는 선물이 있는데 오늘 렌시랭 씨는 한국인 전부에게 네. 그 사람이 누구를 지지하든 그러니까 네. 떠나서 좋은 선물을 줬다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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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래서 내가 정말 이런 거죠. 말하는 액체라는 게 바로 그건데요. 끝없이 유동적으로 변하면서 네. 어디에든지 잘 적응하고 그리고 온기를 주는 그런 훌륭한 일을 오늘 낸시랭 씨 해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가장 수고하신 분은 그 다음에 수고하신 분은 경찰관들 뒤에서 백댄스를 백댄스를 하시면서 가자니까 네. 사실 이게 퍼포먼스를 우리가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해프닝이 즐거움이 뭐냐면 예상할 수 없는 상황과 맞아요, 만나는 맞아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바로 오늘 네. 그 해프닝의 최고는 경찰관들 노란 옷을 입고 뒤에 방벽을 치고 백댄스를 해줬다는 거. 네. 로마 병쟁 이후에 최초로 무대에 등장한 네. 한국 경찰관들이었습니다. 예, 네. 예, 그런 예. 점에서 렌시랭 씨의 이 해프닝은 아주 훌륭했다. 그러니까 해프닝의 특성이 뭐냐면 재현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곧 퍼포먼스죠. 그렇습니다. 예, 재현 네. 불가능. 오늘 그런 재현 불가능한 아주 아름답고 멋진 장면을 오늘 봐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만나겠습니다. 예, 예. 예. 네, 정말 고맙습니다. 자, 그리고 네. 어쨌든 가면서. 예, 예. 전시 실까지 가면서. 예, 예. 아, 이제. 프로듀멘트를 해야지, 그래도. 아, 그 오늘의 그렇죠. 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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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렌시랭을 만난 걸로. 어? 저는 말이 필요 없어요? 아니, 제가 아까 어제 차가 막혀서 한 시간 정도 렌시랭이 누군가 설명을 했어요. 그. 책을 많이 막혀서. 예,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것보다도 얘기하고 싶었던 네, 그거였어요. 네. 우리 사회에는 이런 리버럴리스트가 없다. 한국에 두 가지가 없어요. 여기요! 여기! 네.
현재 제가 충마토를 해서 버자이나 모노로그라는 연극을 하고 있는 우리 배우분들이에요. 황정민 국민 배우, 장유정 연출, 그리고 뮤지컬의 방진이. 예. 저희 연극도 1월 6일까지 하니까 많이 많이 보러 오세요. 버자이나 모노로그 한국어로 번역하면 보지의 독. 네, 버자인 모노로그는 한국 그 세계적으로 유명한 연극인데요. 그럼요. 왜 유명한 연극이냐면 이른바 여성의 성희망을 다룬 그 억압된 성으로부터 해방되는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그것에 대한 이른바 모노로그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만은 굉장히 세계적인 작품에서 위노나 라이더, 수잔 사랜드, 오프라 윈프리 이러한 세계적인 배우들이 의식 있는 여배우들이 그렇습니다. 이미 연극을 쓴 작품이에요. 그래서 한국에도 상륙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버자인 모노로그를 주연한 배우는 곧 그 여성 해방, 인간 해방을 아서 가장 앞서는 사람이다. 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낸시랭 씨가 주연을 맡고 있으니까. 네, 같이 맡고 있습니다. 해방자. 사실 가장 아름다운 사람은 억압된 상태로부터 인간을 해방시키고자 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낸시렁 씨가 갖고 있는 이런 한국인이 갖고 있는 경직된 것에 대한 전복적 사고 뒤집어서 생각하고 뒤집어서 표현하는 그런 점에서 아주 훌륭한 아티스트다 생각하고 저 있어요. 앞으로 서 교수님이랑 같이 다닐래요. 아니 또 이런 말을 또 내가 하기는 좀 그런데 옆에서 해야지 해주니까 저도 마찬가지 심정이에요. 10만이 클럽 가입에 대해서 내가 하기는 대표님 나 우리 서 교수님 우리 코코 사이즈를 만들어서 양 옆에 여기는 코코 여기는 서 교수님 여기서 막 말할 거 아니에요. 그냥 제가 그러니까 귀여우세요. 오다가 그 얘기를 다 했어요 사실은요. 아 정말요? 네, 했는데 뭐냐면 우리 사회가 뭐냐면 좋은 사회라는 것은 전복적 사고가 많은 그런 사회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새로운 세계로 갈 수 있어요. 똑같은 걸 반복하는데 어떻게 새로운 세계로 가겠어요? 변화를 하죠. 창조를 하고. 낸시랭은 바로 그런 점에서 훌륭한 크리에이터라는 거예요. 아 감사합니다. 네. 너무 옆길에 가시는 두 분이 부부가 막 박수를 치고 갔어요. 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바로 이런 사회적 발언. 사회적 발언인데 우리는 사회적 발언 그럼 하니 누구 편을 드는 것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게 하수거든. 그런데 그렇지 않고 이런 전복적 사고를 통해서 이미 사회적 메시지가 다 전달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럼요.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낸시렁 씨 같은 이런 시도들이 정말 많아야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단순하죠 사실은요. 답이 있는 거지 너무. 사실은 인간은 답을 주지 않아도 이것만 봐도 뭘 생각해야 되는지 뇌가 작동을 하게 돼 있거든 사실은.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런 퍼포먼스 정말 약한 사회입니다. 근데 오늘 정말 좋은 퍼포먼스 그리고 다시 재현 불가능한 해프닝을 경찰관들 앞에서 펼쳐했던 그 장면은 제가 영원히 잊지 못할 것 같고 제가 글을 하나 쓸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와!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함께 만들어야 될 최후의 퍼포먼스가 지금 이틀 앞으로 다가왔죠? 그렇습니다. 네! 18대 대통령 선거! 네. 자, 지금 이제 저는 이제 올라가 렌스랭에 30 다 왔으니까 그 최후의 퍼포먼스를 위해서 자, 서 교수가 한마디 떠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제 옆에 있는 분이 바로 렌스랭이라고 하는 유명한 그리고 정말 쓸만한 그리고 아름다운 아티스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왜 낸시랭에게만 이걸 맡겨주십니까? 여러분 우리 자신이 낸시랭이 됩시다. 그래서 투표 참여를 얘기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새로운 세계를 한번 뒤집어 봅시다. 바로 낸시랭이 하고 있는 전복적 사고 단지 하나의 후보를 지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창조자로서의 낸시랭 그리고 우리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앙 한번 같이 외치고서 새로운 세계를 만드는 즐거움 이렇게 유쾌한 선거 유쾌한 새로운 세계를 한번 만들어 보십시다. 오늘 정말 즐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서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네 이따 내일 또 봅시다. 네, 예, 예, 내일 또 봐요. 네. 저 또 봬요. 네. 교수님. 네. 즐거운 세워지는. 감사합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올라가서 우리가 전시. 네. 제이저를 렌시를 치시고. 네. 마이크를 바꾸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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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자! 지금 캐나다 몬트리올에서도 지금 그곳에 눈이 수북히 내리고 있는데 오늘 이 낸시랭 나온 이 대소문래 너무 로맨틱하고 멋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캐나다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캐나다에서도 저희 대소문래가 전 세계 119개국에서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있어요. 최고네요. 네, 최고입니다. 그래서 이 방송 때문에 잠 못 드는 분들이 많아요. 외국에서는 지금 새벽이잖아요, 밤이고 잠을 못 자요, 잠을 못 자요 지금. 오늘 또 낸시랭 씨가 나오니까 더 영광입니다. 기분이 좋으신 것 같아요. 네. 네, 한 말씀 하셔야죠. 캐나다에서 보고 계시는. 자, 캐나다에 계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계속 오마이뉴스 대선 올레 마지막 순간까지 지켜봐 주시고요. 여러분 응원해 주세요. 오마이뉴스 대선 올레 생방송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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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